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미국은 뭐 월급이 어떻게 돼요? 월급이요? 네. 제가 격주 단위로 봤는데 그 제가 부임하는 그 부대에 따라 달라요. 예, 이제 제가 이제 계약이 끝나갈 때마다 맨날 부대를 바꾸는데 이제 지역에 따라서 어느 곳은 뭐한 격급으로 2주에 한 1,500불 벌을 때도 있고, 주한미군 제가 넘어가면 2,000불 넘게 받습니다, 2주에. 뭐 미군이세요? 네네. 아, 군인이시란 거죠? 네. 몇 살이세요, 노래하는 코트님은? 예? 몇 살이세요? 몰라요. 네? 몰라요. 나이, 본인 나이를 모른다고요? 예. 아, 노코멘트 하시겠다잖아요. 저는 참고로, 저거, 9년생이 몇 살이지? 한국 나이로? 자꾸 헷갈리네. 스물아홉 29? 살이요. 9? 29? 29입니까? 예. 방장님 안 계세요? 아니요, 있습니다. 좀 말씀하시고 뭔가 너무 계시던데. 개인적인 사담 나누는 것 같아서. 아니, 뭐. 어쩌다가 그렇게 돼버렸네요. 예, 뭐, 아니, 뭐, 그러면 저기 노래하는 방장의 코트님 부재가 좀 있지 않나.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방장님. 누굴 평가하면 됩니까? 저기 노래하는 코트님 들어오셨는데. 아, 노래하는 코트님. 혹시 예. 나이가, 나이는 아까 비공개라 하셨으니까. 아, 재미없다. 어우, 너무 노잼인데? 그죠. 것 같은데. 찐이다. 맞아. 아, 찐 아닌가?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형님도 이제 그만 싸우시고, 네, 오케이. 코트 그러니까. 진정을 좀 하시고. 그만 뭐, 싸우시죠. 코트가 근데 님 친구인가요? 아, 근데 그게 아니라 네. 나오면 안 되니까. 뭐가 나오면 안 돼요? 요제 욕하는 모습. 아, 그래요? 네, 싸우지 마요. 네. 토크원을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맞긴 해. 다들 막 싸우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이 세상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세요. 알았어요, 닥쳐요. 근데 사랑님은 못 만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드시려고? 사랑님 이렇게 점점 기어 들어가세요? 아 근데 한명 오니까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됐네 이거. 조용해서 좋긴 하다. 확실히 없어요. 영향력이 엄청나긴 하네요. 제가요? 네네 그렇죠. 저한 2주 만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 그니까 그거 말한 게 아니라 영향력이 닥쳐. 엄청나니까. 방퇴해버리는구만. 응원 켜전하러 가볼게요. 화이팅.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스파탐의 진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신가요? 아스파탐의 진실은 얼마 전에 그저 발표가 나온 걸 알고 그거를 있는데, 말하려고 방금 말 얘기 막지 마시고요. 예, 예. 말해보세요. 얼마 전에 그 공식적으로 오피셜로 나왔는데 먹어도 된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 발암물질 언급하려고 방판 게 아니고요. 신경 손상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방판 거예요. 아스파담은 아스파테이트라는 물질을 기반으로 성동하지 만들어진 마시고요. WHO 또말그 끊으시네요. 잠깐 국장님께서 내릴게요. 그러니까 아포톡신을 예.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아파톡신 삿발육구 먹으면 어떻게 되죠? 아, 자꾸 그 드립치지 마시고. 아무튼 아스파탐의 위험성이 네. 과장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아니요, 오히려 더 축소되어 있죠. 어떤 게요? 아스파탐은 신경을 손상시킨다라는 거죠. 설탕이 더 사람을 많이 죽였을까요? 아니면 아스파탐이 사람을 더 아스파담이죠. 죽였을까요?
장정이 일단 말 끊지 마시고 와이즈만 박사는 원숭이 7마리한테 제로콜라 한 캔 분량에 김치도 바람을 주니까 처먹지 마세요. 아, 노란이 좀 아무튼 야스파 아스파르탐이 이 새끼 자꾸 꺼내가지고 어디까지 했더라? 아 나도 제로 몇 캔 마셔가지고 지금 치매왔네 씨바까. 아무튼 이 와이즈만 박사는 제로콜라 마셔가지고 지금 치매왔다고요? 아스파메이트 이 제조 기업인 그 와이즈만 박사에게 영장님 실험 영장님 한 세 캔 드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일곱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죽었고 다섯 마리 대발작과 우울증 불안 뭐 치매 뭐 이런 거를 이제 일으켰다라는 거죠. 미친 선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왜 그랬냐? 왜 그랬냐? 이거의 의문을 품었던 와이즈만 박사는 그 당시 아스파탐이 몸에서 분해될 때 어떻게 분해되는지 조사를 하던 과정에 아스파페이트 40%, 페니알라닌 50%, 메탄올 10%로 분해가 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신경 독성 물질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FDA의 승인을 받지 못했었던 사례가 무려 34건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방장님 네. 왜 갑자기 물으면 방장님 뭔 병신 예? 컨셉이야 제가... 재미 존나 없다 방장 아니 제가 쿠팡으로 만들고 있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웃겨야 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네 제가 쿠팡으로 네 박스 시켰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당근으로 대파 라임이 하시면 되고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아무 당근 아줌마 미시 아줌마한테 팔시면 잘 사가거든요. 저는 그냥 광장님 예. 굉장히 일단 그 노래하는 코트님한테만 발언 기회를 줘봅시다. 네, 미친 교주도 아니고 여기서 그 기사나 읊어대면서 기사 읊은 적 없고요. 기사 나지 않아요. 말씀이라세요. 일단 끝까지 들어봅시다 한번. 저 코카콜라 예. 200주 들어가는데 주가 떨어진 소리 하지 마세요. 네, 주가 떨어지겠죠. 진실 아, 밝혀지면요. 이상한 음모론 퍼뜨리지 마세요. 네. 선동하지 마시고요, 방장님. 네. 아, 안 그래도 이제 방장님이 방구석에서 선동하는 것보다 WHO 국장이 얘기한 게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는 건 아시죠? 네. 실제로 WHO 네. 국장은 데로프로스라는 분이며 이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숨겨왔죠. 백신 사망자가 그렇게 많은 걸 다 숨겨왔죠. 이런 사람들 지구 네모나타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님들아. 지구 네모나타는 게 한 번도 없거든요. 이런 분들이 공룡은 실종. 네. 내렸다 올렸다 그만하시고 광장님. 올라왔네. 없어요. 네. 광장님. 반박을 하세요. 그러니까 반박을 못 하고 왜 자꾸 선동한다고만 하세요. 광장님 코카콜라 그거 뭐 퍼트린 건 좋은데 저 매도 하고 네. 주세요. 매도 하시고요 지금. 아니요. 광장님. 아니 로코. 올렸어요. 네. 광장님. 매도 하시고요. 예. 네. 펩시 제로가 나빠요. 코카콜라 제로가 나빠요. 광장님 말대로라면은 술, 네. 담배, 햄, 소세지, 젓갈, 심지어 햇빛도 일군 발암물질이에요. 이 멍청한 새끼야. 본인이 방금 먹으신 거 읽지 마시고요. 밖에 안 나가시죠? 오늘도 네. 나갔다 왔어요. 발암물질 무서워가지고 햇빛 맞으시겠어요? 광장님이 걸어다니는 거 저는 발암물질이라고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신경을 손상시킨다고 말했고요. 광장님 웃기려고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아도 팩트는 팩트죠. 팩트 아니죠? 네 팩트예요. 찾아보세요. 팩트 아니야. 광장님 WHO 국장이 바보도 아니고 WHO 국장은 하루에 50캔 이상 마시지 않는다면 심각하다 아니다만 했지 없다라고 이 사람한테 전문이에요. 이 과연 신경 손상이 일으키나요? 라고 했을 때 이 사람 뭐라고 할까요? 네 방장님 아 그래서 지금 그 사례가 있어요? 네 있어요. 누구요? 제 와이즈만 님이겠죠. 박사 네. 와이즈만 박사 그 연구 결과를 사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와이즈만 박사는 1970년 1월경부터 1971년 동안 7마리 원숭이한테 아스파담 지금 제로콜라 한 캔 분량의 분량을 하루에 한 캔씩 원숭이한테 먹였어요. 근데 3개월 뒤에 한 마리는 신경 발작 증세로 죽었고 아, 왜 내리지? 다섯 마리는 대발작을 일으키며 우울증 증세로 굉장히 극심한 발작 증세를 일으켰어요. 그건 인간은 침팬지한테나 먹히는 얘기겠죠. 아 죄송해요. 제로콜라 마셨어요. 부모님이 제로콜라 지금 부작용으로 방금. 어우씨. 네. 제로콜라 부작용이죠. 제로콜라 부작용. 그럼 또이즈먼 박사는 언제까지 얼굴 거예요? 네? 네. 재미없어요, 관장님. 다른 주제 해요. 네, 제로콜라 어디서 병신 같은 유튜브 쳐보면서 쳐 읽지 마시고요. 네. 네. 아스파담을 이런 사람들 선동 존나 잘 된 사람이 분류가 뇌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농도가 약 30%씩 꾸준히
감소했다라는 그 연구 결과가 있죠. 근데 이거는 묵인되고 있죠. 왜냐? 근데 그 와이즈만 박사 얘기 한 번만 더 할게. 이런 실험을 했던 와이즈만 박사. 노이즈만 도대체 누구예요, 방장님? 네. 누군데요? 그 박사는 이 실험이 끝나고 3주 뒤에 암살당했어요. 그 혹시 그런 게 어디 아, 진짜예요? 예, 네, 암살당했어요. 혹시 어디 피셜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오피셜이죠. 아니, 뭐 어디 피셜이요, 그거? 어디 있어요? 네? 오피셜이라고요? 어디 있냐고요, 그럼 자리가? 아, 잭지로 자꾸 뭐 강남 오피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거기 오피셜이요? 비웅신세. 와이즈만 박사는 실제로 그 2차 아, 대전 이후로 아, 그만 토이즈만 거려, 이 비웅신아. 재미없다니까? 아, 재미없는데 계속 몰입도 안 되는데 알았어, 주 혼자서 말 빨간데 사람들한테 바꿔, 어느 정도 바꿔봅시다. 몰입이 되게끔 하든가 너무 양심 없네. 다른 그 실험 결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는데 이 아스파담이 세 가지 효소로 분해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효소 세 개가 독으로 중독된 기분으로 느껴가지고 아, 방장님. 고통, 불안증, 아... 기억장애, 매스꺼움, 거울, 기분, 불면증 요런 것이 이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아, 연구 결과도 있고요. 술은 확인된 인체 발암물질인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술 무서우세요? 제가 발암물질이라고 암을 유발한다고 아, 그러니까 하는 거 신경을 이제 손상시킨다고 했는데 왜 자꾸 핀트를 못 잡으세요? 신경이라고 신경. 근데 왜 발암물질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럼 님들아? 님아? 방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발암물질 안 무서워요? 저는 안 무서워요. 병신 같은 놈 새끼. 어? 방장님. 그럼 방장님이 얘기하는 그럼 방장님이 얘기하는 그러면은 맞아요. 저기 그리즈만 박사를 무서워야 되나요? 아, 와이즈만이라고. 와이즈만이건 그리즈만이건. 예. 와이즈만. 예? 아, 뭐 이상한 무슨 선동 유튜브 같다 쳐읽으면서 컨셉질 존나 하네. 재미 뒤지게 없네. 웃기는 방 아닙니다. 어디 써놓고 읽으시는 거예요? 아니 유튜브 아. 쳐보면서 지금 저러는 거지. 지구 네모나타 이거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방파가고 지구는 네모나타 인정? 이렇게 해가지고 방에 사람들 들어오면 그거 갖다가 그냥 계속 읽어주면 되는 거죠. 아스파탐에 지도 못 알아먹는 얘기를 왜 남한테 얘기라고 했지? 신경 전달 물질이 고갈된다는 거 어디 있는 거예요? 일배 같아 보여요. 뭔 일배송이야. 말 속도 조금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누구예요? 네? 어디 누구죠? 써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읽고 근데 있어요. 근데 방장님 되게 좀 유식하신 것 같아요. 네, 유식하신 때라서 말을 아니 좀 어디 써놓은 거 제대로 못 끊어. 그거 아니라고 지금 다섯 번 말씀드렸는데 왜 다섯 번 반복하셔, 김갑수님? 제로콜라 부작용이 저런 알츠하이머 증세죠. 했던 말 또 하고. 방장님. 아, 저 제로콜라 안 먹어. 방장님. 예. 그러면 방장님은 예. 아예 그 아스파탐이 들어간 음료수는 드시지 않는 건가요? 네, 안 먹습니다. 어, 방장님. 네. 맥도날드 가가지고 네. 이거 다 독성 독극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서? 아니요, 굳이 남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다 병들어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 병들어 뒤지면은 저야 뭐 경쟁자 줄어들기 때문에 많이 처먹어주면 좋죠. 근데 이 방에 들어와서 저희 개소리를 들어주시는 당신들은 소중하기 때문에 먹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아스파탐이 설탕보다 단맛이 200배 강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 아주 조그만 소량만으로도 단맛을 이끌어낼 수 있고 가성비도 설탕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열만 가하지 않으면은 변질될 우려도 없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는 대부분의 제로칼로리 음료수에 반드시 들어가는 편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신경물질에 무슨 이상이 있느니 와이즈만이라는 그 박사 아, 또 아스파테이트를 기반으로 만든 이 아스파담은 신경 전달이 과도하게 이루어져요. 이거를 예를 들면은 인체가 110V인데 과도한 신경 전달로 인해 250V가 흐른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신경 전달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이때 신경이 손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 흥분 독성이라는 게 생기고 신경에 염증도 많이 일어나면서 세로토닌과 아니 그렇게 신경 전달이 잘 돼가지고 님은 전두엽, 뉴런, 시냅스 싹 다 십창난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쨌든 개웃기 전두엽, 뉴런, 시냅스 싹 다 십창난다. 네, 좋습니다. 그 기억 전달 물질이 뭐였더라? 아, 있었는데? 시냅스? 아, 그 다른 거 있었는데? 네, 웃었다. 기억을 이렇게 그 관장하는 그 부위가 뭐였더라? 기억 그 시트 마리집 아닌가요? 아 뉴런 아 해마 이 새끼 해마도 박살난 듯. 네. 네. 하나씩 그렇게
끄집어내야 하시네요. 재미없어요, 방장님. 다른 거 없어요. 웃기라고 의도한 게 없어요. 네, 방장님. 방장님, 이제 이 방 이제 그만하시고 지구는 네모나트 한번 방 봐주시면 안 돼요? 방장님. 존나 꿀잼일 듯. 그 막걸리도 안 드시나요? 봐보겠습니다. 막걸리 전 술을 잘 안 마셔요. 아니, WHO 국장이 그 아스파탐 네. 신체 별로 이상 없다, 먹어도 된다라고 오피셜을 냈는데 그러니까 55캔 이상 높은 사람이 얘기한다고 다 믿어야 될 게 아니라는 게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방사능도 40년 동안 인체에 그러니까 무해하다라고 높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빨리 근데 아, 이런 새끼들이 이제 그 미국산 소 위험하다고 이렇게 아 미국산 소는 선동인 거 알고 제가 먹어도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고요. 방장님, 내가 네. 하루에 막걸리 85%. 아니, 닥쳐봐 좀. 하루에 제로콜라 얼마나 먹어요? 전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전 음료수를 잘 안 마시는 사람. 님은 뭘 마셨길래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뭘 먹어요? 엉덩님아. 뭐 먹지 네. 않아요? 뭘 드셨어요? 날 먹어. 아니, 그러니까 뭘 먹고 그렇게 됐냐고, 이 씨발. 날 먹어. 이분이네 그 뭐지? 뭘 처먹었길래 이딴 소리라고 다니지? 방장 진짜 씨발. 아니 근데 방장님, 예, 그 아스파탐이 예. 그 제로 콜라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들어가죠. 네, 제로 들어간 거 다 들어가요. 아니 그 막걸리에도 들어가고 과자에도 네. 들어간다는데 그럼 다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네, 방장님 저희는 그냥 아무것도 먹지 말고 들판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들판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그건 뭐 풀떼기만 쳐먹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자연식을 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방장님 콘도가 있는데 아까 말하니까 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먹으니까 네. 튀김도 먹으면 안 돼, 라면도 먹으면 안 돼. 뭘 먹어야 돼요, 방장님? 그냥 진흙 쿠키나 쳐 드세요. 아 자꾸 진흙 쿠키요? 진흙 쿠키요, 진흙 쿠키. 진흙 쿠키. 예, 좋습니다. 혹시 방장님 비건이세요? 아니요, 저는 폭립입니다. 정말 생각 없는 사람들 많아. 아 진짜 좋을까 안 돼. 그러니까 미역 많이 네. 먹으면 씨발 요오드 중독돼가지고 그런 아,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지금 저게. 말 같잔 소리 하는 거 쌍성 항신증 새끼가. 걸렸었어요. 미역 많이 먹어서 갑상선 항신증 걸렸었어요 제가. 누가요? 제가요. 잘하셨어요. 아 씨발 냉장고에 있는 제로콜라 다 버려야겠네요 방장이. 아, 당근에 미시 아줌마한테 파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노래하는 코트님. 예. 네, 님은 뭐 제로콜라 드세요? 말 걸지 마세요. 아. 어깨에 손 올리지 말래요, 씨발놈아. 코트님은 못 먹는 게 없죠. 코트님 지금 배를 봤을 때 코트님은 일반 콜라만 드세요 지금. 콜라에 설탕 더 넣을걸요? 지금 가스 존나 차신 거 아니에요, 코트님? 네. 코트님은 가스 라이팅이죠. 아, 아 재미 없어요. 네, 재미가 뒤지게 하시네요. 방장님 다른 네. 방제를 좀 바꾸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네. 방제 아스파탐 지구는 네모나트 해주세요. 내가 방제 먹을 거짓말 우유에 들어가고 다 들어가네. 방장님 방제 먹 던져 달라니까요? 던져 달라고요? 네. 아 여러분 어쨌든 지금 보는 눈이 많아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아스파테이트는 과다한 신경 전달 무식한 새끼 아유 씨 섭취하게 돼. 근데 감독님 아 이 새끼 뭐야 뭐 RPG 게임 NPC임? 시발놈이 같은 얘기 존나 하네. 클릭하니까 아 이 새끼 클릭하지 마세요 얘들아. 같은 얘기 방장님 그거밖에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직업이 뭐예요? 방? 방장 직업이요? 방장 직업이요? 아 진짜 궁금하긴 해. 방장 직업 뿌리즈만 닦아래요. 뿌리즈만이 뭐야? 네, 제가 그 세상이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그 또리즈만 와이즈만 박사님의 뒤를 이은 네, 또이즈만 따까리 네, 새끼 와이즈만 박사의 뒤를 이은 와이고소입니다. 저는 와이즈만 박사님은 님 모르지 않나요? 와이즈만 박사는 1970년대 사망하셨기 때문에 저를 모르죠. 와이즈만 박사님이 님 이러는 네. 거 보면은 그래서 서정에서 많이 필빠질 것 같은데 예토 전생 시켜야 되는데 아쉽네요. 예토슨 생각하면 님부터 죽이지 않을까요? 네, 저를 실험체로 써가지고 왔... 코트형 편의점 알바하면서 유튜브로 약발방 아주 재밌게 보고 있어 시청료 내고 갈게. 아, 감사합니다. 더 많이 쏠게. 늘 꿀잼 영상 많이 만들어. 아이고, 오르롱롱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코트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방에 입장이 안 되지? 님들아 그만 따라오세요. 저 2주 만에 토크온 하는데 사람 존나 많은데. 아니, 저 버차한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 BJ세요? 네네. 방송 중이세요 혹시? 네네. 쟤는 누가도 못 하면 안 되나요? 버차님. 아 저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냥 물어본 건데 왜? 네. 쿼트 10센트. 아 아이고 100개 더 감사합니다. 쿼트 짱. 쿼트 짱. 시청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난 이해할 수 없어. 쿼트 흥해라. 지금 광장님 안 계세요? 쿼트 방송 흥해라. 민영님 10센트. 민영님 쿼트 방송 흥해라. 민영님 방 관리 좀 해주세요. 아 누구 내릴까요? 방 관리 굉장히 목소리가 예쁘시네요. 조금만 해주시고 다들 조금만 컴다운. BJ가 왔다고 왜 이렇게 다들 아 조용히 좀 해봐 씨발. 아니 지가 방 관리 못해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히스테리 존나 부리네 방송 방장이. 왜 어쩌라고? 어쩌라고? 뭐, 응. 너 태도가 왜 그래? 너도 그렇잖아. 코트 10cm. 나는 내 방을 내가 혼내기 위해서 사는. 말이나 똑바로 해. 방제 보고 왔을 거 아니야. 방장님은 몇 살이에요? 네? 몇 살이시냐고요? 알바예요? 아니, 아니 봐봐 지도 남한테 저렇게 아니 난 좋게 이야기 방어적으로 방어기직 펼쳤으면서 뭐 좋게 얘기해. 아까도 나한테 나쁘게 얘기했는데 왜 민현님 민현님 반갑습니다. 아니 코트야 왜 근데 지금 고도가 뺏길까만 하는 거야. 고도가 뺏길까만 그럼 네가 나가든가 이 방에서 지랄하러 들어왔어? 아니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합시다 방장님. 이렇게 남들한테 어 싫으면 나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거 되게 병신 같아요. 아니 내들이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해서 내가 지금 관리하려고 하는데 네가 지랄했잖아. 내가 지랄한 게 아니라 방 관리를 좀 해달라고. 아니 관리하는 관리 관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방장님이 뭐라고 한 거 아니야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네가 말을 제가 해야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방 관리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방 관리 안 하고 쳐 웃으면서 아 뭐 어떡하지 누구 강퇴해드릴까요 이러면서 미친년처럼 행동하셔가지고 뭐 그게 물어본 게 아니 딱 봐도 보이잖아요. 아? 게이지가 많이 올라가고 대화하고 있는데 대화를 끊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이거 끊는 건데. 민영님 제가 에버랜드 가서 해오리 감자 사드릴 테니까 방해하려고. 근데 왜 저런 꿀잼 인재를 왜 강퇴시키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나 재미없으니까. 아 방장님이 내가, 대상이라 내가 재미가 없는 거였군요. 내가 내 다른 분들은 내가, 재밌었던 것 같아서요. 와 말 자르는 것 봐봐. 알겠어 말 안 자를게요. 말만 존나 하고. 말 안 자를게요. 말씀하세요. 말 안 할래. 너 나가. 강퇴할게. 뭐야. 아 진짜. 아 뭐야 강퇴당했어. 어? 노래 이어 부르기? 아 근데 방 사람 많이 없다. 먹태깡? 요즘 겁나 핫하던데? 먹태깡? 버랜드 가서 해오리 감자 사드리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장님 먹태깡 못 드셔보셨어요? 네. 아 드셔보시고 싶으셔서 방 파신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누가 보내드릴까요? 그냥 먹태깡 없어서 먹고 하고 품귀현상 있는데 뭐지? 자기 발품 팔아가지고 살 생각은 안 하고 남한테 얻어 처먹으려고 하는 방장님이 너무 역겨워서요. 오자마자 저렇게 발기를 하시지 근데. 아니요 아니요. 발기한 거 아니고요. 방장님 드릴 바에는 버리는 게 낫죠? 네. 발굴 팔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걸 구할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 뭔가 성취감도 있지 않겠어요. 장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방송. 미안한데 먹태깡 지금 먹고 있는데요? 갑자기 장인이 아, 왜 나오죠? 아 제 코트 원래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 왜 나와요 지금? 그렇지라는 사람이랑 소닉이라는 사람 두 사람 장애인 비하인데 방장님 반갑지 않으세요? 같은 수준이신 비방에서. 거예요 방장님? 아니, 동조하시는 거예요? 장애인 비하하는 거 동조하시는 거예요 방장님? 여기서 먹태깡 사 먹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가리들 싹 닥쳐주시고 내가 저 프라이머 새끼는 아니 사랑니 뽀꼬님 사랑니를 뽑았는데 왜 무슨 약간 래퍼 디엑 목소리가 나죠? 지금 양쪽으로 거주 두 개 물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따라하시면 안 돼요? 가족이 대주라 한번 하시면 안 돼요? 아니 뭐 이빨이 빠졌어? 맞고 왔냐? 사랑니님 네 가족이 대주라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저 살짝 웃음 나는데. 가족이네, 에? 가. 비용신. 가족이네, 주나. 디에그 하라고 또 하네, 비용신 새끼. 아, 근데 그렇지네. 저는 토큰 사투리 쓰는 사람 별로예요. 네. 욕하는 사람은 좀 강퇴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요? 뭐가 뭔데요? 알겠어, 그럼 제가 끌게요. 그렇지님 소리 끌까요? 진새끼. 저도 끄겠습니다. 그렇지님 소리 끄면 돼요? 아가리 여무새. 본인이 대답해 주세요. 그렇지님. 너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그렇지님. 엄해요? 엄해요? 와, 진짜 저분 왜 저러시지? 제가 봤을 때. 아, 그렇죠. 아, 방장님. 정신 차리셨네. 네네네, 맞아요. 이게 올바른 방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방에 빌런, 나머지 딱 빌런 한 명 더 있었는데, 소닉님. 아, 방이 조용했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졌지? 소닉님. 아, 소닉님. 아까 그 장애인 비하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해명을 바라시는 거죠? 아까 장애인 비하 말씀하신 거죠? 네?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장애인 비하그라. 아, 씨. 소닉님, 장애인 비하하는 네네. 사람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네, 소닉님이 내일 당장에 덤프트럭에 치여가지고 하반기 마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님이 내일 당장 장애인 될 수도 있는 건데 불특정 네네. 다수가 갑자기 몸 불편한 사람한테 장애인 비하고 그러면은 소닉님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하고 싶은 말은 사과하시라고요. 네. 제가 왜 사과를 해야 되죠? 자존심이 세세요 그렇게? 네, 저 좀 센 편이라서. 똥꼬집 좆대네요. 당장님. 네. 저런 편협한 태도 보고도 강퇴 안 하십니까? 애들을 왜 하는데? 저렇게 반사회적인 새끼 가만히 냅두실 거예요? 만약에 손님이 방장님한테 장애인 새끼라고 했다면은 방장님 어떻게 했겠어요? 저는 장애인 짓거리를 안 했는데 미안한데. 아니까 가정을 했잖아요. 아니, 허허. 방장님 말 잘하시네. 방장이랑 손님이랑 둘 다 같은 부류네. 그러니까 장애인을 어떤 사람을 깎아내릴 때 사용하면 안 되고 노래하는 코트님이 지금 이 방에 들어와가지고 정치질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지? 어떻게 정치질이에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뭐가 잘못된 거야? 소닉님이 아까 장애인 비하했잖아요. 그냥 좋게 뭐 다른 욕들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아, 방송을 느끼구나 코트야. 봤죠, 방장님. 소닉님 알고 있었으면서 괜히. 그러니까 그럼 내가 와가지고 아니, 방에서 활개친다고 느끼시네. 노래하는 코트님 들어와가지고 방금 이도겸님 방장이신 거 알는데 좀 방관리를 해주셔야죠. 방관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닉님 방퇴하셔야죠. 소닉님 저런 편협한 태도 보고도 지금 방퇴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방송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네. 제가 볼 때는 그 방장님 그 이런 방 파는 게 아니라 혼술방 당장 파셔야 될 것 같은데. 왜요? 우리가 술 많이 드실 것 같아서. 사랑니님 좀 별로 도움 안 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좀 닥치시면 안 될까요? 아 근데 저런 돼지 냄새 나는 이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저기 방장님 네 강퇴를 안 하시니까 그럼 저희가 소리 끄면 되나요 소닉님을?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방장도 같이 꺼도 되나요? 네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두 분 같이 놓으시고요 그럼 내릴게요 거봐요 방장님 왜 저한테 제재를 가하십니까? 방장님이 이 방의 주체고 중심이니까 당연히 이상한 사람들 빌런들은 강퇴하셔야죠. 정치질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정치질입니까? 장애인 비하하는 사람 그냥 가만히 냅둬요 방장님은 방장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코트님이 시비를 먼저 걸었잖아요. 아니가 내가 뭐라고 시비 걸었어요? 뭐라고 시비 걸었어요 소닉님? 장애인 비하를 언제 했냐고요. 소닉님 아까 했다니까요. 아까 장애인 여기 보신 분들이 머리네. 계신다니까요. 어떻게 했냐고요, 그러니까. 진짜 한남자다. 이거 가지고 자존심 싸움하네. 장애인이라는 말을 누군가를 깎아내릴 때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죠. 언제... 근데 방장은 지금 예, 나랑 뭔가 지금 기싸움하고 싶나 봐요. 내가 방장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장님한테 읍소하는 거잖아요. 제발 좀 말 좀 들어달라고. 미안한데 아까 전에 엄마 욕해가지고 제가 강퇴시켰죠. 그러니까 네? 그게 또 패드립도 잘못된 손님은... 거고 패드립도 잘못됐죠. 근데 장애인 비하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강퇴장 했잖아요 제가. 아스파탐도 왜 아까 다른 사람 얘기를 끌고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세요? 도겸님 또 이도겸님 그러면은 이 방에서 누군가가 또 패드립 치면은 그건 또 강퇴 안 하실 거예요? 강퇴하죠. 그러면은 장애인 비하는요? 장애인 비하는 제가 못 들었다니까요 님. 아 님 귀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건 없는 그쵸? 얘기였었던 거예요? 이미 손님이 여기 이 방에 들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입증을 시켜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고요. 아 방장님 귀에 안 들어가면은 그냥 제가 소닉님 핵 써서 그냥 강제 퇴장 해드릴게요.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네. 이 방에 남아있는 것도 싫고
광장에 저런 인간한테 동조하는 것도 같은 부류인 것 같아요. 아니 입증 못 하시잖아요. 노래하는데. 입증은 아니, 이미 지금 제가 방... 녹화가 돼 있어요. 근데 귀찮아요. 근데 방장님만 못 들으셨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방장님은 들었는데 얘기한 제가 방장님 심리를 말씀드리자면 방장님 분명히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러니까. 강태를 하면은 뭔가 나한테 종속되는 것 같고 그냥 일개 BJ 꼬봉 노릇하는 것 같아가지고 괜히 그런 그러니까. 광어 기지가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말을 일부러 안 듣고 자존심 싸움 하는 거예요. 알량한 자존심. 나는 방장한테 정중하게 부탁을 한 건데 형님 못 들으셨어요? 진짜로 못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 말 못 들으셨어요? 이거는 조금 찬열죠. 방장님. 네, 진짜 못 들어서 그래요. 아, 끝까지 못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서 지금 기싸움 하는 게 너무 지금 진짜 뭐 준딩도 아니고 수준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모두가 들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입증 시켜 보라고요. 와, 진짜. 방퇴할게요 제가. 아, 근데 진짜 입증 없어요? 진짜 편협하고 삐뚤어진 새끼들 많다. 그러니까 입증 없어요? 아, 두세요. 알았어요. 방장님 이겼어요. 네. 자존심 챙겨서 진짜 잘나셨네. 네. 근데 지금까지 자존심 부려온 게 자기가 만약에 다시 보기를 봐버리면 무너질 거예요. 사장님 목소리 좋다. 저는 그게 보이는데 그래요? 방장은 아마 아 몰랐으니까 내가 그럴 수 있죠. 오케이 강퇴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정당성 부여할 듯 개병신 새끼.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 증언에 대해서 귀 기울일 줄도 알아야 되는데 병신 우리가 무슨 갑자기 소닉이라는 사람이 싫어가지고 갑자기 다구리 까는 것도 아니고 개병신이야.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못 들었으니까. 아, 닥쳐이 개 새끼 알았으니까 이 병신 늦자고 없는 새끼야. 아 이거 갑자기 발기가 됐네. 방장 보니까 발기가 되네요. 어 혹시 독취향이 방장님. 근데 코트비 발기에도 작으실 때가 아닌가요? 맞죠 방장님. 소닉이란 사람 자체가 말하면서 아주 음침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잖아요. 예? 소닉님 같은 경우가 이번 유행이거든요. 뭐라고요? 소닉님 같은 경우가 네. 손흥민이요? 소닉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아니 코트님 아, 소리 꺼야겠다. 예. 근데 왜 자꾸. 근데 장애인 그거를 왜 자꾸 붙잡고 가시지, 근데?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아니, 본인이 장애인 비 하셨으니까 하지 말라고. 아니, 근데 장애인 비하는 나쁜 거긴 하죠. 근데 저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증을 시켜보라고요, 명예만님. 방장님, 좀 저도 그럼 방장님 안 들리게 방장님 욕 좀 해도 될까요? 하세요, 그럼. 제 마이크 좀만 꺼주실래요? 싫은데요? 저게 자존심이지. 알량한 자존심. 여덟 명 방에서 권력 잡은 광장의 자존심. 근데 코트 시청자는 많네. 뭔데 얘 방송을 2,000명이나 보지? 2,000명 봐? 네. 그럼 소닉님 방송을 볼 순 없잖아요. 제가 방송을 하는 사람인가요? 소닉님은 겁나게 없으신데. 소닉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저분한테. 아니 저 뭐야 저 코트님 코트님 방송 채팅창에서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맞나요 이게? 예. 맞다는데요? 내 말 못 들으셨어요? 그 BJ 그 시청자 대단하네요 역시. 요즘에 메이트 말 걸지 마. 저 새끼 웃는 거 야 씨발 아 웃는 거 존나 역겹네. 목마르게 웃는 게 거짓 빠진다 임마. 우와 재밌다. 하하. 자꾸 누가 초대해 달라는데. 역시 BBQ 황금 올리브를 따라올 수 없는 곳은 없다. 아쉽네. 이 방도 다 됐다 다 됐어. 네, 만료 됐네요. 그래. 아유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방에 사람이 별로 안 들어오네요. 예, 네, 아니 방도 그렇고 제가 좀 사람을 줄여놨어요. 도토님. 예.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코트님이신가요? 실제 코트님? 예. 2주만에, 2주만에 들었어, 2주만에. 목소리가 좀 틀리시네요. 뭐가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좀 텐션이 좀 낮으신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어요? 방에 차분한 사람만 들어오라면서요. 예예. 아, 차분해졌는데. 확실히 말 잘해. 아우, 재미없다. 그래요? 방장의 입부금을 듣고 먼저 맞춰보세요. 그 예. 방장의 입부금으로 맞춘다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뭐 어떤 그런 건가요? 아우, 사람 왜 이렇게 많이 들어 갑자기? 몰라요. 갑자기 코트 들어와가지고 조대다 사람 개 넘쳤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 비제이 코트님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입부금 한번 내볼라니까 한번 맞춰주세요. 이거는 뭐 장르 무관하게 신음 좀 내지 마세요. 아, 신음은 안 돼요. 아, 바지 네. 내렸는데 다시 올릴게요. 아, 오렌지라고 있네요.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코난인데. 아, 이거 음이 하나도 안 맞는데. 아, 음은 제가 저 명란젓 코난이죠. 저도 하나 해 볼까요? 네, 코트님 문제 내 주세요. 어디서 모기가 윙윙 거리는 정답 말라리아. 말라리아. 코트님. 예, 정답. 코트님. 죽어주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 내볼게요, 여러분들. 네. 네, 해보세요. 든든든 띠리리리리. 테란. 어, 테란. 오.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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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비 머신건. 네네. 땡큐. 그 업그레이드 컴플리트 해주세요. 업그레이드 컴플리트. 오. 업업. 예. 미션 저... 성공. 레드 팀 어? 승리. 미션 원 스타트. 예전에 서든 코트 캐릭터 있지 않았나요 한번? 개소리 하지 마세요. 아 없었구나. 저 아 김준현이지 그거. 저 그. 저 노래 또 내볼게요. 네. 아 뭔지는 아는데 제목을 모르겠다. 아 바람의 나라. 네 바람의 나라 맞습니다. 아 바람의 나라. EA Sports. 바람의 나라. 그럼 저 노래 하나 더 내볼게요. 네네. 딩딩딩딩딩. 딩딩당당당. 메이플 스토리? 딩딩딩딩. 예 맞습니다. 예 그렇지. 네. 메이플 스토리 바로 알지. 야, 잘한다 방장.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노래 내 뭐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노래 해볼게요.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반짝춤. 어. 네 맞습니다. 야. 지금 방장님 인간 축구판이에요 열정이. 방장님 그 모니터 앞에서 그러고 있어서 감사해요. 안민망이에요?
아, 민망했는데요? 난다. 아니, 내가 이런 망을 만든 건데 뭐하러 민망합니까? 틱톡, 아니, 근데 틱톡 부금 하나만 해 주시면 안 돼요? 틱톡 부금. 틱톡 부금요? 네. Everybody do the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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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있는 비공개입니다. 아, 지금 34살. 나는 제발 20살이었으면 좋겠어. 저게 20살 넘어서 저지가 떨고 앉아있는거면 미친 새끼인 것 같아. 뭐? 네네. 저 뭐 하나 더 해도 되나요? 네. 뭐, 아, 방장님 혹시 하세요. 아, 끼가 많으시네. 생각보다 작군. 공장 씨 노래도 좀 하시나요? 로비까. 아, 노래는 좀 하죠.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노래요? 네. 아, 노래도 그 그걸로 목소리가 해봤어. 노래를 잘하는 목소리가 아니야. 아니요. 그러니까 음색이 좋은데 노래 한 번만요. 비를 잔뜩 껴가지고 콧소리 존나 날 것 같은데. 노래도 그 문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벌써 목소리 방금 노래도 할 때 살짝 이명박. 이거 맞춰보세요. 해보세요. 아, 이거 뭐 보르노 허브 아닌가요? 정답. 보르노. 이거 입으로 내주시면 안 돼요? 보르노 허브. 축구. 예. 아, 제가 내볼게요. 예. 뚱, 뚜탕, 뚱, 뚱탕. Hey you, yeah you. Me? 아, 그 아줌마 그립네. 그 야동 틀 때 처음에 나오는 그 중국어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트윙거 쥐따더 메이니 로렌지의 딸 종신 명신다. 이거 있거든요. 이거 아시는 분 이거 알아듣는 사람 이거 무조건 이거 야동 많이 아 조용히 하세요. 아 싫어요. 지금 ASD님이 생각나서 지금 아니요 멋있다는 거예요. 와 근데 이쁘금 잘하신다. 아 감사합니다. 전문가네. 엑스퍼트야. 예, 네, 저 입부금 하나 더 내볼게요. 이거 아마 아프리카 보시는 분이면 무조건 아는 노래예요. 어떤 노래? 아 그거 잠시만요. 아 이거 갑자기 그 구금 저 생각이 안 나네. 잠깐만요. 이게 첫 멜로디를 잘 따야 되거든요. 왜 나에 대한 기준 왜 이렇게 간대? 이거 한번 입부금 해봐요. 이거 입부금 해주시면 안 돼요? 입부금을 해주세요. 저 이거는 조금 해. 죄송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원 작자님이 더 재밌었어. 그 저 아무튼 이거 노래 음악 잘 내볼게요. 네. 이거 전투 3. 전투 3. 철구님 푸파하실 때 I don't know what to you 이 바로 푸파할게요. 아직 뺨! 아 그러면 영화 부금을 제가 하나 아는 게 하나 있어서 영화 부금 하나 해볼게요. 왔네. 그거 아까 전에 네, 이렇게 아,
이슬람 쪽 노래도 할 줄 아시나요? 땡큐. 뭐하는 새끼야. 애니멀 싱글. 애니멀 싱글. 땡큐. 아니 저기 모가지에 뭐 그 진동기 울려놨어. 와 이거 어떻게 했어? 와 대박이다. 아니 바이브레이션 좀 신새끼네. 드르 미션 2 컴플리트 드르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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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아, 대단수가 아시는 분 많네. 아, 근데 저기 방장이 몇 살이야? 방장이 이거를 얼굴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시면 좀 약간 대박 나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방장님 유튜브 하고 계세요? 아, 방장 유튜브 하세요? 100만 가입이거든요. 아, 아니. 그렇죠. 아니야, 너무. 이게 고어물로 약간 좀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띄워주는데 이분들? 지하철 입구금? 저희 홍대에서 엄청 홍대 홍대 애기데스 야문학교 홍대 그거 말고 호밤바바 호밤바바 지금역은 함정역입니다. 내가 뽑은 카드는 This stop is Hamjeong. Hamjeong Station. The doors on your right. 예. 방장님 후원 계좌 좀 주세요. 너무 열심히 하시네. 네, 방장님 그 계좌 주시면 작게라도 보내드릴게요 돈도. 아, 그러니까 돈도 안 버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저희가 또 썰개질을 안 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 너무 열심히 했나요? 아 예, 이거. 감자 튀김기 소리 내달라고요? 여기 이 새끼 롯데리아. 와, 롯데리아 소리잖아. 그러니까 롯데리아에서 그 나왔을 때. 와, 이 새끼 롯데리아네. 양념감자네. 와, 아니 그 갑자기 채팅창에 뭐 하나 올라와가지고 네. 그냥 했는데, 아. 이거 롯데역 튀김기네요, 그냥. 나 눈물 났어. 잠깐만, 장난이 아니라. 다라랍 다라랍 정종철님 아 정종철님 잘하죠 잘한다고 그러시네 어우 짱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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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런 거 막 하고. 자 광장님 혹시 그 이마트 송 가능할까요? 이마트 송이요? 네네. 난난난난난난난 두루두루두루두 난난난난난난난난 두루두루두루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지도 웃긴가 봐 병짓을. 엄마 저거 사주세요. 여러분들 이것 좀 보세요. 커트 방송에서 제가 나왔대요. 와 진짜 대전도 빌런이다. 저 개새끼 육대천인데. 혹시 랄프도 되나요? 랄프님은 안 되죠. 이거. 오, 아 이거 해달라고? 이건 너무 짧단데? 아 일단 해보세요. 해드릴게요. 네. 커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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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방장님 덕에 쇼츠 3개는 뽑았을 것 같거든요, 지금. 바로 쇼츠 올려드릴게요, 알겠죠? 아, 이거 요즘 쇼츠가 대세라서 지금 바로 쇼츠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재밌네. 이게 내가 주제야. 뭐 왜 강태? 아, 방젤리 노래하는 코트님 반갑습니다. 왜 저를 가지고 방젤리 이렇게 하셨어요? 아, 저는 사실상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 코트님 팬이었어요. 아, 팬이면 팬이지 저를 주제로 네. 이렇게 능욕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아니, 그 코트님을 능욕하려고 한 방은 아니고요. 딱 말씀드릴게요, 방제에 네. 대해서. 네. 5천짜리가 3천짜리도 못 찍어요. 어, 개망했네. 씨발 망했네. 인정하셨나요? 네네. 그냥 바닥 찍겠다 이러다가. 이제 줄도 안 서나 보네. 저는 사실상 그 코트님 까고 싶어서. 아, 근데 이거 고조리 한 개니? 네네. 이거 지금 아, 잠깐만. 나 어제 성지합 청담 몇 명 봤지? 조금만. 아, 3,000명은 찍었어요. 아, 3,000명. 아, 5,000명은 결국 못 찍으셔. 그 혹시 예전에 그 2020년 때 비그즈 찍을 때 혹시 고정 몇 천 명이었나? 근데 이게 네. 시청자 수가 중요한가요? 아, 저는 확실히 그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시청자 수로 이제 시청자 수와 별풍선으로 이제 먹고 사는 건데 아무래도 중요하죠. 그래서 님 부모님 재산 합쳐도 못 따라갈 것 같은데. 아, 아 네, 부모님 재산. 방장님 혹시 네. 코트님한테 별풍선 몇 개 쏘셨나요? 아, 저 한 1,000개 이상은 쐈을 거예요 아무래도. 자, 일단은 제가 좀 불쾌하니까 이런 방은 좀 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코트님을 사실상 콘텐츠를 아니요. 방을 계속 이러셔서 하시면 제가 고소하겠습니다. 고소를 하시겠다? 예. 고소? 아이?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고소가 되는 거죠? 명예훼손이죠. 아... 그럼 제가 특정인이 오지영님 적은 금액이지만 그럼 제가 살짝 쫄리니까 그럼 주제를 바꾸게요. 콘트님을 위한 콘텐츠 찾기만. 아니요. 제 방송에 대한 그런 얘기를 개입을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닭대가리에서 나오는 콘텐츠 재미없고요. 코트님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 이런 방제를 제가 보면 진짜 기분이 좀 안 좋아져요. 좀 하지 말아요. 코트님 살이 좀 빠지셨나 봐요. 턱선이 보여요, 옆에 볼 때마다. 아, 사공이 존나 많네, 거지 새끼들. 아, 병신 새끼들 왜 이렇게 말이 많이 들려? 방송이 잘 되면 살이 찌고 방송이 잘 안 될수록 살이 빠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입금 확인했어요. 아, 근데 코트님 살짝 머리도 많이 나신 것 같은데 혹시 심으셨나요? 이런 씨발로만. 야, 이 씨발 새끼야. 야. 네? 저거 가발이에요. 아, 씨발 짜증나네. 코트님. 아, 이건 하지 마. 척추가 날 그렇게 보이려고. 방장 개새끼야. 야. 자. 코트 가운데 된다. 아, 네네. 하지 말라고. 아, 죄송합니다. 말라고, 스팟 새끼야. 방 빨리 없애고. 이런 범죄를 봐도 좀 유학에 넘어가시는 그런 대인비의 모습을 못 보여주시지. 닥쳐, 씨발, 거 봐. 씨발. 닥쳐, 출국 때문에 언럭키 전기, 씨발 새끼야. 아, 많이 나. 야, 이 토뱃머리 새끼 하나는. 근데 사실상 고조리 한 명. 베리나 사건 그 이후로 원툴이었죠. 예. 아, 지금 뭐 베리나가 보이기도 하고. 아, 12가면 발장님. 네. 나가세요. 왜요? 이 방은 여자가 있을 방이 아닌데요.
왜 갑자기 여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자가 아프리카 TV 보는 거 사실상 진짜 안 싸. 아니죠 아니죠. 코치님 이렇게 여자를 막대 하시니까 님이 나락으로 보신 거예요. 제가 닥쳐 씨발려나. 싸가지 없느냐. 아니 저희가 아까 전에 코트님 들어오시기 전에 네. 어떻게 해야 코트님이 다시 신청자 신청자리가 될 수 있을까? 아까 내 신청자 수에 신경 쓰지 말라니까? 왜 내 신청자 수에 님들이 왜 신경 써요? 이플스가 없는 말투하고 목소리다 씨. 아 저는 살짝 걱정을 하는 거죠. 구슬님 오랜만이시네요. 저도 그 말 공감해요. 이플스가 그래, 없는 이거, 말투와 그래. 목소리라고. 이거 자꾸 울리는데 누구예요? 고졸해. 고졸해 한 개. 꺼주시고 아 계속 와 진짜 고 집에 이어폰 없으세요? 이제 됐네. 뭐 때문에 스테레오 믹스 이어폰 아마 안 꼈어 그런 거 같은데. 코트님 좀 잘생겨지셨네요. 아 말부터 똥걸어지시면 돼요. 뭐야 코트님 저 잘생겨졌네요. 아, 안 그래도 지금 속 시끄러운데 이런 걸로 방파가지고 저 멘탈 흔들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죠? 아, 일단 죄송합니다. 예, 제가 나가는 순간부터 이 방 좀 없애주세요. 아, 네네. 지워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네네, 네, 죄송합니다. 예. 빨리 나가. 아, 족같네. 씨발놈들. 머니 이만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웃으세요? 아니요. 방장님께서 돈 많으신 남성분을 찾는 건가요? 네. 얼마나 필요하세요? 아니요. 필요하진 않고 그냥 돈 많은 사람 있는지 궁금해서요. 얼마 정도 있으면 돈이 많은 거죠? 네. 대답. 얼마 정도 있으신데요?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아 재미 뒤지게 없네. 방 파놓고 왜 책임을 안 지냐. 여방장들이 대부분 이렇게 돈을 하시더라고요. 방장님은 뭐 있으세요? 아, 코트님 소리 끌게요. 코트님 소리 끌게요. 달건님. 예. 방장님 혹시 강태 대학생이신가요? 강퇴하는 거 봐. 뭐야? 요즘 티발놈이 뭐임? 티발롬 뭐 이거 많이 쓰던데? 유튜브 영상 자막 같은 거에서도? 형이에요 형. 왜왜왜 왜 내가 티발롬이야? 그 MBTI. MBTI? MBTI에 T 티가 들어간다. 뭔데? T 저거요.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 아 현실주의? 예. 어 맞아 나 존나 현실주의. 예 형 티발롬이에요. 닥쳐 스발롬 하나. 저도 티발롬이에요. 오케이, 확인. 동조입니다. 아, 티가 큰데. 네, 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키 커 보이는데요. 반갑습니다. 저 키 작아요. 안녕하세요. 168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뭐라고요? 168이... 아, 이 사진 보니까 작아 보이구나. 남자들끼리 작아요. 서로 품평하는 거는 별로 건설적이 좀 못한 것 같습니다. 나가, 이 새끼야. 강태 씨발로 막 그러면